예레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 치유와 24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릴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영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모두의 왕이시라. 주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행복한 복음 집중으로 24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를 현장에서 누리며 증거하게 하시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오직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좌우 이념의 극한 대립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 민족을 복음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하셨사오니 이간하고 분열시키는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 추방시켜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다윗과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정치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전 세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제1, 2, 3 하르투시 시대의 응답의 언약과 복음 치유와 24 제자의 언약을 주셔서 전교인 1인 1교회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37 시대 24 제자라는 주제로 준비 중인 세계 선교대회와 예언의 선교 축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교사들에게 엘리사에게로 가신 갑절의 영감을 돌아가여 주시고 미래 살릴 렘넌트 서밋 선교사들이 일어나는 복된 선교대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장 정은주 목사님에게 올해도 독수리 날개 치며론 같은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국내외 귀한 직분과 전 세계 선교 현장의 발걸음을 통해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마름뼈와 같은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새벽 이슬 같은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 문 여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사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돌아온 사랑하는 모든 예원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문이 구원을 얻으린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언약의 말씀 굳게 붙잡고 끝까지 도전하여서 가문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명문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통해 찬양 중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최고의 영광과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의감의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예배 시종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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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소식입니다. 1인 1교회와 운동을 위해 전도 대상자를 적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도전할 수 있는 내 마음에 품은 카드와 스티커 책갈피를 드리오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 RU 중직자학과 신입생을 오는 2월 1일 토요일까지 모집합니다. 대교구 원리스 날 안내입니다. 2월 2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각 대구교별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놀라운 피로다. 구원의 감격이 찬양 들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해외 신도를 같이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을 삽시다. 이들의 말씀 가지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란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설명절 휴가 기간입니다. 이미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또 그 현장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설날에 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설날은 주님 앞에 설날이다. 왜 웃는지 모르는 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 설날을 기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영벌의 심판이 아니라 영생의 상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말 그대로 구원받았으면 바로 천국 가야지. 왜 이 땅에 이 죄 많은 땅 위에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고생 많은 땅 위에 왜 사느냐? 구원받은 거로 끝날지 말고 구원받은 성도가 받을 상급 받으라고 살려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상급 받으라고. 이 땅의 상급 아니라 영원한 상급. 석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 받으라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깨어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우연히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어.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했지요? 왜 오늘 이 사건이 나에게 터졌지요?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왜 이런 아픔이 왔습니까? 왜 이런 즐거움이 왔습니까? 모든 것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라 그 말입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만왕의 왕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왕적 권세를 가지고 가문 복음의 응답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으로 1인 1 교회와 운동이 진행되어 있는데 너무 멀리 보지 마세요. 너무 멀리 보면 힘들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불신 영혼이 있다고 하면 1순위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친척 중에 여러분은 혈육 중에서 구원 아직 받지 못한 그런 영혼이 있다 하면 제1순위가 저 영혼 구원한 것이다. 극단적으로 우리 교회에 데려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고향에 있는 내 사랑하는 이 일가 친척 주께 인도하는 그 현장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너가 구원받고 너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너만 아니다. 너 집에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다는 보증이 되세요. 오늘부터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만히 묵상해 보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어떻게 하러 지혜를 주세요.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문 복음화가 되게 돼 있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2020년 가정복음화 1인 1 교회와 운동의 응답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로 시작을 하죠. 얼핏 보면 혈통적 족보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영적인 족보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계보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구절은 2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절의 계보, 8절의 나심 이 말은 헬라말로 게네세스 똑같은 말이. 마태복음 1장 전반부는 예수님의 인적인 계보로서 이 다윗의 자손임을 밝히고 있고 후반부터 이 오늘 본문인 후반부터는 신적 계보를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꼭 갖춰야 될 것이 뭐냐? 인성과 신성을 다 갖춰야 돼. 완전한 100% 인간, 완전한 100% 신, 하나님. 이것이 되어져야 돼. 메시아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 있어야 하고,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없는 분이 구원자가 돼야 돼.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자격을 완벽하게 갖춘 유일무이한 분이심을 여기서 강조하면서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논란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여기 선포를 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본문에는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명칭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의 정체성, 첫째는 구원자 또 하나는 임마누엘. 이 두 단어는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흔들리지 않을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영적 플랫폼이다. 예수가 누구냐? 구원자요, 임마누엘이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두 단어가 주는 영적 의미를 꼭 알고 복음 치유와 24제자의 삶 속에 들어가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구원자 예수입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방법이 일반 사람들과 달라요.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결혼 풍습을 좀 알아야 됩니다. 당시의 이 약혼은 법적으로 혼인과 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혼인과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해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건 아니에요. 이 간음이나 이혼 등의 법적 효력이 있었고 남편이 이렇게 죽거나 이혼했을 경우 외에는 부부로의 관계가 유지가 되었어요. 약혼 기간에 여자가 결혼식 전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아버지와 아버지 책임하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 약혼을 했다고 해서 그 당시에 부부 관계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18절에 보면 동거와 24절에 이 아내를 데려오는 행위는 모든 약혼 기간 이후입니다. 약혼 기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결혼 생활이었어요.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하고 그래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이 내용을 한마디 표현하면 동정녀 탄생이에요.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순수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거는요, 이 동정녀 탄생은 성령이 아니고는 안 믿어져요. 내가 옛날에 내 친구가
의사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가 그랬어요. 야, 예수 믿어라. 야,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냐. 의학적으로나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다. 야,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라. 안 믿어져요. 여러분, 믿어지는 거 처녀가 잉태했다. 믿어진 거 하나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가 안 믿어지지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가 안 믿어지고 동정녀로 탄생했다. 안 믿어지죠. 믿어지는 것 자체가 성령에 임재하셨고 성령의 사람이요. 왜 예수님은 이런 이상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왜 이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는 방법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인간에게 뭐가 왔어요? 저주가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 저주받은 인간을 그대로 방치해 놔버리면 영원히 멸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적시로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후손이 되게 하고 너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이걸 강조합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 이 사단을 완전히 꺾고 인간을 그렇게 죄와 저주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단에 잡히는 모든 인간을 해방시켜서 하나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나타난 모든 남자,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인해서 죄인된 존재로 태어납니다. 죄인된 존재.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무조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죄인,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뭐냐? 죄인이 죄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남자의 후손이 안 되고 동정녀 탄생입니다. 동정녀. 여자의 후손. 동정녀 탄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거기서 선택된 인간이 누구냐?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리아는 존경, 그런 경배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선택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쓰임밖에 잠시 쓰임받은 도구일 뿐이에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마리아가 참 천국에서 가장 곤란한 위치에 있어요. 왜냐? 그냥 쓰임 받았는데 이 천주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져가지고 마리아를 만들어놓고 계속 숭배를 하니까 뭐 성녀라 그러지 성전했다 그러지 이러니까 마리아 입장이 참 곤란하지 않을까. 이 마리아, 그냥 마리아예요. 그냥 그때 마리아가 너무 많았어요. 전부 이름이 마리아가 많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그냥 그 한 중에 하나 그냥 마리아를 선택한 것뿐이에요. 이분을 통해서 성녀로 잉태된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렇게까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인간의 상식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오신 이유는 결국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범죄한 인간, 영원한 저주 속에서 영원히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라고는 예수님이란 뜻이 뭐냐? 예수가 누구냐? 무슨 말이냐? 구원자임을 밝히고 있어요. 구원자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아들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뜻은 구원자다. 그러듯이. 자, 많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를 수년 수십 년 다녀도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지,
아니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고 다들 저렇게 평생을 일생을 그렇게 들여서 그런 성기는 종교도 많은데 불교도 전주교도 많은 목숨 건 저 모슬림 다 있는데 무슨 꼭 예수만 구원받냐? 성경 어디에 있냐? 성경적 근거를 대가지고 예수만 구원자라는 사실을 설명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만이 구원이 되는지 성경적 근거를 내가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설명 못해요. 예수가 무슨 뜻이라고요? 범죄한 인간을 죄에서 모여 구원할 자다. 아멘. 성경 어디 있다고요? 오늘 본문 갖다 대시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딱 갖다 대시.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 위에는 사단이 눈썹 하나 갖다가 납니다. 말씀을 갖다 댈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허감이 그 불신앙이 물간 준비 되시 바랍니다.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이 구원자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뭘 했단 얘기냐?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가 뭔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또 무슨 말이냐? 당시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명을 감당했고 이 제사장은 모든 사람 죄를 사하는 사명을 감당했고 왕이 무슨 말이냐? 이 세상 왕은 사단이요. 만왕의 왕이 무슨 말이냐? 이 사단을 우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이 사단을 깨뜨려서 사수팔자 운명 모든 저주에서 빼내주신 분이다.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해방되지 못한 사람은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서 세상왕에게 잡혀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인간을 완벽하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여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래서 제가 인사시겠죠.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을 삽시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늘 모자라니 모자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모자라. 늘 모자라. 그러니까 그리 예수가 그리스도가 못 되니까 계속해서 모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모자라, 돈도 모자라, 건강도 모자라, 세상 지식도 모자라, 삶이 뭐든지 다 목이 가려요. 목이 말라. 늘 가려있어. 풍성하지는 못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못해요. 이걸 못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아니에요. 늘 부족해. 왜?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무 할 게 없어요. 인간이 뭘 합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하고 밤새도록 걱정 5만 계획 다 해서 그거 완전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완전한 자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사느냐?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돼요. 돈이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요. 세상의 권력이 주인이요. 세상 것이 주인되는 날까지 늘 불안과 초조 속에 살 거예요. 오늘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딱 주인을 모셔드려요. 그 주인 말만 들으면 돼요.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그 희생을 치루했었지만은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믿기만 하면 돼요. 이 사실을 믿고 그 은혜 속에서 영생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뭐요?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냉편도 어떤 이유도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요즘 그 여러분 삶 속에 늘 감사가 넘치시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눈을 뜰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의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감을 때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 뜨고 감사로 눈 감을 때 감사. 할 게 없어요. 다른 거. 요셉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요셉. 그냥
부모님 쫙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사는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의 시기를 통해 가지고 팔려서 노예가 되었어. 자, 노예 되었다고 하나님 원망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 주인 보디발이 볼 때 아주 성실하다 말이요. 아주 열심히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다 맡긴 거요. 너가 다 해. 너가 다 맡아. 집에 살림을 다 맡았단 말이요. 그래서 열심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한 거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어느 날 강간치상죄로도 감옥에 갑니다. 이런 억울한 일에 대해서 바로 사는데 그렇게 또 억울한, 거기서 막 불평하고 엄마하고 하나님 부신했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섬겼어. 왜?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열심히 감옥에서도 인정받았어. 어디까지 갔습니까? 총리까지 됐습니다. 총리 됐다고 교만했습니까? 아닙니다. 형들이 살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실하게 해서 성공했다면 원수 갚지 않겠어요? 형들 왜 그때 날 팔았어요? 하든지 따지지 않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벌벌 떨고 있는 형들 앞에서 형님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 살리라고 나를 면접 보냈습니다. 이런 흉년이 올 줄 알고 미리 나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여러분 노예 생활도 괜찮고 감옥에도 괜찮고 아멘. 가난해도 괜찮고 또 부유하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불편할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기준 가지고 살면 안 된다 말이야. 모든 기준은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걸 그렇게 요즘 청년들이요. 젊은 사람들, 우리 청소년들 이런 분들이 사는 표현 중에 하나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최애라는 거. 최애. 최애가 뭐냐? 최고 사랑한다. 최애. 나 제일 좋아한다. 최애. 그래서 무슨 걸그룹이라든가 뭐 이렇게 아이돌 그룹 그 중에서 그 그룹에서 나는 쟤가 최애야. 쟤를 제일 좋아해. 그 최애. 음식 물러 가도 어느 식당 가면 나 쟤가 제일 좋아해 할 때 최애 그래 선대 그래. 선다고 이야기해요. 요즘요 시대에 뒤떨어진 말 하면요. 이건 꼰대 돼. 꼰대. 그러니까 노력해야 돼. 내가 왜 이 말 하느냐. 영적으로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애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되시 바랍니다. 왜 대답을 확실하게 못해? 여러분 인생의 최애가 누구예요? 그 바로 나와야 돼요. 바로. 어색하지 말고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내 인생의 최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나와야 돼요. 그렇게 다 그 나와야 답이 나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흑암이 싹 물러갑니다. 구원자 예수가 여러분의 최애가 될 때 그 삶이 영적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 삶이 달라요. 변화의 주도자가 됩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놀라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충만해서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는 24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입니다. 22절을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심이라. 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언약 성취로 그대로 성취되어졌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아주 일관되게 예언된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요 우연히 이루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도 우연이란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창세 전부터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약속대로 다 1.1억도 빠짐없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뭐요? 창세 전부터 예비해 놨어요.
창세 전에도 구원 얻기로 작정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내가 내 수준이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취미가 고생해서 아니에요. 이런 공휴일날 우리 체질은 노는 체질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창세 전에, 나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결혼하기도 전에, 창세 전에 계획된 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이 영적 사실을 선포하고 있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되셨으니. 그만큼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이미 택해졌다. 특별히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구원자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살아가면서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믿으면 끝난 겁니다. 뭐 더 이상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모자랍니까?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감옥에서도 괜찮고 뭐 어떤 핍박을 봐도 괜찮고 전혀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 바울은요, 어떤 감옥에 있어서 그 지렁텅이 같은 감옥에 앉았어도 전혀 불평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지렁텅 같은 흙더미 속에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삶이 어땠습니까? 감사보다는 불평 원망이 더 많잖아요. 오늘부터 임마누엘 되길 바랍니다. 사실 끝난 거예요. 이거 사단이 자꾸 여러분 모르도록 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 여러분을 시험하고 자꾸 갈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끝난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졌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에덴 동산에 이 선악과를 따먹는 창세기 3장 이전으로 제 창조의 축복을 회복한 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복잡할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왜 주었습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한마디에 말하면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태산을 넘어 험고에 가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전혀 두렵지 않다. 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때 여러분 속이고 미혹하고 실패케 하는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 의심할 때 임마누엘을 못 누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느냐 사단과 누리느냐 둘 중 하나예요. 성령인도 받느냐 사단인도 받느냐 둘 중 하나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모든 저주 무섭습니다. 여러분요,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여러분요 그 불신 영혼 이 문화 속에서 자란 분들은요, 이 모태신앙보다 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불신앙이 수시로 찾아와요. 그건 못 말립니다. 그 피를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주로 이렇게 큰 시대 쓰임 받는 분들을 보면요, 불신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막 능력 받아가지고 세계 살린 목사들, 그런 이 능력 종들이 많아요.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겨가지고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체험해서 여러분 저주에서 사단에게서 흑암에서 해방된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맨날 죽이고 살려고 난리예요. 답 없습니다. 남북 보세요. 여야 보세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그냥 이 서론 가지고 이 땅의 거 가지고 썩을 것까지 없을 것 가지고 죽자 사자 그냥 평생을 올인합니다. 이게 다 영적인 부분인데 영적인 거 알면 끝나는데 나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성경적 신앙생활이 교회 다니면서도 이거 안 믿는 분들 많아요. 그냥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 거의 불신자 비슷해요. 기도도 뭐예요, 기도. 기도한다. 기도 뭐예요? 기도도 사실은요,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뭐 고쳐달라, 저 이거 아니에요. 기도도 뭐예요? 임마누엘을 누리가야 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와 계심을 믿고 누리가야 주옵소서.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다 해결돼요. 임마누엘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이 기도라고요.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그렇게 애걸 복걸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누리가야 주옵소서.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령 인도를 받아요. 그리스도를 충만히 누리가야 주옵소서. 그리스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임마누엘의 복음을 완전히 누릴 만큼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이 문제 사건 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휘말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완주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 날마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영적으로 비상하는 믿음의 완주자 직분의 완주자 전도와 순교의 완주자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 뉴욕 거리에 중국 시인이 그렇게 꽃을 파는 할머니를 보게 됐어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꽃을 파는 할머니 앉아서 활짝활짝 웃고 있어요. 그래서 왜 저래 저 할머니 꽃 팔면서 저렇게 즐거워할까? 뭐가 저렇게 기쁜 일이서 저렇게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찰까? 하도 궁금해서 찾아가 가지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꽃을 하나 사면서 할머니는 뭐가 그리 좋아서 기뻐요? 이런 게 할머니 입에서 아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어요? 나는 모든 문제 어려움 3일 지나면 다 해결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생각하고 웃고 있어요. 네. 여러분 어떤 문제든 3일만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거니까. 아멘. 20세기 대표적인 설교가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했어요. 만약 사람들이 주님을 통하여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감격 속에 살아간다면 세계의 정신병원 환자 90%가 치유될 것이고 깨어져가는 가정들 90%가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사회 문제에 잡혀있는 모든 분들 90% 다 답이 날 것이다. 그러면서 질문했습니다. 왜 우리가 걱정하며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걱정 염려하고 삽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 물질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믿는 가정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성도들이 가정의 행복이 살아있는 줄 아십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직장생활 힘들고 고달프다고 그렇게 불평하십니까? 구원의 감격을 교회에 두고 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만 구원의 감격 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교회 밖에서 창세기 3장의 세상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는 사실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완벽하게 책임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구원의 감격 이걸 가지고 복음 전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1인 1 교회와 이 운동의 주역으로 서기 위해서는 내가 첫째 있어야 할게 뭐냐? 구원의 감격,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정말 이만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실감하면서 피부로 느끼면서 2, 3주일 나라 살리는 24 제자의 삶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영계 성도들 이 험한 세상에 장치 삼량의 진흙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놀라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날마다 충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언제를 어디를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무슨 사건 문제를 터졌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권의 확신 속에 권의 감격 속에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며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시간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 십일조 헌금, 감사의 예물, 해외 선교 헌금, 미자리 헌금, 본당 헌해드린 귀한 예물들, 이 약속의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빛의 경제로 역사하시며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참 평안, 참 기쁨, 참 풍성함을 가정가정에 채워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신하는 모든 청지기들 직분이 인생 작품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져온 자를 불쌍히이시고 연약한 몸 병든 부분을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 가족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한창희 성도님, 오사연 성도님, 조혜숙 집사님, 김아리나 성도님, 임금현 청년, 정하민 청년, 이우선 청년, 유지연 청년, 박규원 청년, 최진호 청년, 박준성 대학생, 백진호 대학생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체 기록하시고
영계나와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길자 인생 해답 찾는 생애 최고의 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들 인도한 오항모한 수사님, 김용인 집사님, 러시아의 배부 김복장 원사님, 김지원 청년, 권동영 청년, 김연진 청년, 하나님의 자진하소서 오신 분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날마다 생명줄을 던질 수 있도록 오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새 가족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 인도자를 따라 새 가족실로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의 주도자로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1인 1교회와 운동과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과 임마누엘의 영적 의미가 우리 신앙의 영적 플랫폼이 되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최애가 되게 하셔서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는 24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 누리는 성령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 흔들림 없이 영적으로 비상하는 믿음과 직분의 완주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현장에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1인 1교회와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설명절 가정 가문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시간 모든 병마와 모든 질병의 세력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회복되어져서 복음의 참 치유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 인도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신앙생활의 핵심인 참으로 구원자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삶 속에 누리며 이 일에 정인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사위구에 파서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해외지기의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렘넌트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